X에 관한 4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내실근을 가질 때 시수 A 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이래죠. 자,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A는 0 이래놓고 이거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면 되고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2는 0에서도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게 되죠. 그리고 또한 예, 그리고 공통근이 있으면 안 되죠. 그렇죠? 서로 다른 두 시간, 서로 다른 두 시간 다 가져야 되니까. 그렇죠? 그러면 요거 1번이라 하고 요거 2번이라 합시다. 자, 그럼 1번은 1번에서 4분의 D는 1 플러스 A가 되죠? 0보다 크게 되죠? 서로 다른 두 식을 되려면. 그럼 A가 마이너스 1보다 크면 됩니다. 자, 두 번째를 그냥 D는 해야 되겠네. D는 하면은 A제곱 마이너스 8이 0보다 크게 되고, 그러면 A 플러스 2루트 2. 그래서 2루트 2죠? A 마이너스 2루트 2가 0보다 크게 되고, 그래서 이거는 A가 마이너스 2루트 2보다 작거나, A가 2루트 2보다 크거나 이 되죠. 자, 이게 공통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마이너스 2루트 2. 그럼 이쯤 되겠네죠. 되고 그 다음에 2루트 2가 여기잖아요. 이렇게 되죠. 그럼 공통 범위는 이 되겠죠. 그래서 1, 2에서죠. 공통 범위는 A가 2루트 2보다 큽니다. 자, 그런데 만약에 1, 2의 공통근이 P라 해볼게요. P라 하면은 이 존재하면 안 되잖아요, 그죠? 일단 P라 하면은 1번에서는 P제곱 마이너스 2P 마이너스 A는 0이 있으니까 될 거고 2에서 P제곱 플러스 AP 2는 제로가 될 거잖아요, 그죠? 그럼 이거를 빼기를 해볼게요. 빼게 되면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 P 그 다음에 마이너스니까 A 플러스 2는 제로 되죠. 자, 이걸 마이너스 빼내면 이렇게 됐잖아요, 그죠? 그 인수분해 되죠. A 플러스 1로 A 플러스 2그 다음에 A 플러스 2를 빼냈기 때문에 그죠? 마이너스 P 마이너스 1 되죠. 됐죠? 는 0이죠. 자, 그러면 여기서 A는 마이너스 2 또는 P는 마이너스 1이잖아요. 그죠? 자, 첫 번째, A가 마이너스 2일 때, 마이너스 2가 되면은, 잘 보세요. 이렇게 되면은, 똑같아지죠? 1번하고 2번. 왜냐면 1번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는 0 되고, 1번 그죠? 2번을 보게 되면 여기도 마이너스 2를 대입하게 되면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는 0예요. 또 식이 똑같아지잖아요, 그죠? 그죠? 그럼 공통근을 가지게 되는 거잖아요. 마이너스 2가 되면 안 되겠죠, 그죠? 일단 이러면 또 제곱이니까 이 범위에 또안 들어갑니다, 그죠? 이게 그죠? 자, p는 마이너스 1일 때 p가 마이너스 1이 되면은 여기다 대입하면 되죠, 여기다가 그죠? 여기다가 그러면 1 플러스 2 마이너스 a는 0. 자, a는 3이 되면 이거 공통근이 되는 거죠, 그죠? 그죠? 그러면 이두 개가 되면 안 되죠, 그죠? 되면 안 되는데 우리가 a가 2루트 2보다 크잖아요, 그죠? 그럼 2루트 2보다 크다. 자, 마이너스 2는 어차피 이기니까, 그죠? 상관없죠? 자, 그 다음에 이거 a는 3이잖아요. A가 3이 되면 안 되잖아요. 그래서 이제 범위가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. 그래서 범위는 A는 2루트 2보다 크고 3보다 작거나 또는 A가 3보다 크다 이렇게 됩니다.